총리의 권력기관 불법 대선 개입, 공문서 유조 등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정원과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성적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폐행적 공안과 불통의 정치를 통한 국민 편가르기의 결과, 절반의 국민으로부터는 점수를 따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절반의 국민으로부터는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민심의 변심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아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붙여서 진심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정부의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계속한다면 국민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초연금 등 파기한 약속들을 다시 회생시켜서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를 포함한 내각의 인사교체를 포함해서 국정쇄신을 전면적으로 단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